아니 이게 저 안창림 선수가 중3 때 쓴 글이 지금 요즘 저 화제예요. 죽음을 네. 의미하고 이긴다는 건 산다는 걸 의미한다. 사람에게 약점과 약함을 보이지 말자. 이게 중2병이긴 한데 아 중2인데 중3 때 왔네요. 이때부터 책을 보는 편이긴 했는데 제가 느낀 거를 바로 적는 너트여가지고 그걸 버리고 갔어야 되는데 안 버리고 가서 부모님이 어떻게 찾으셨나 봐요. 아 그거를? 그거를 사진 찍고 계속 그것 때문에 그 어떤 뭐 제 후원의 포스터도 그 실려가지고 쓸데없는 거 다 써가지고 그러니까 전지 훈련 갔는데 뭐 외부 훈련으로 갔는데 외부 훈련 가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포카리 스웨트나 이런 나라에서 지급되는 음료수를 잘 안 줘요. 그 대표팀 애들만 주잖아요. 그런 것도 뭐 포카리 스웨트 못 받았던 기억을 잊지 말라 막 이런 것도 적어놔가지고 시간 되돌릴 수 있으면 안 씁니까? 그러니까 버려야죠.